그때 첫날에도 그 힙합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 들었을 때 엄청 아쉬웠을 정도로 제가 엄청 좋아해요. 그냥 여행 장소에 가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BGM들을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 프로를 보시면서 좀 더 그 제가 겪었던 감정, 느낌들을 되게 더 자세하게 겪었으면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었습니다. 네. 윈터 라이트 페스티벌에 왔습니다. 와우! 비누방울 봐! 너무 이쁘다. 네, 이 노래, 챗 베이커 이 노래는 제가 그 챗 베이커 영화가 있는데 그 이산 호크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되게 빠졌었던 노래였어요. 뭔가 이 밤이 되게 보기 좋긴 하지만 되게 우울해 보이는 느낌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추천했었습니다. 지금 약간 일주일치 먹는 사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. Thank you. Wow, it's long. Yeah. Oh. 어 비가 왔네. 어우. 두 손이. 그린데이는 뭐 미국에서도 엄청 제일 유명한 락스타기도 하고 이 비 오는 날씨. 근데 이 여우비라고 해야 되나? 비가 오는데 햇살이 비칠 때 그럴 때 되게 어울린 노래 같아서 추천했었습니다. 좋네요. 재밌네. 약간 오 노 노 노. 약간 좀 카우보이 된 것 같아요. 네, 좀 카우보이. This is 카우보이들이 그 새들 그 안장 말 타는 장면이 아니라 그 막 공방에서 막 만들고 아니면 리볼버 이런 거 손질하고 막 그럴 때 되게 영화에서 아 이런 장면 되게 이런 거 어울리겠다 싶어가지고 추천드렸었던 거예요. 와일드 웨스트라고 하잖아 그런 느낌. 여기서 좀 쓸만한 아이템이 있으면 직접 사보려고 하고 있고요. 와, 목공소 냄새가 나는군요. 문이네 여기는. 세트장 같아. 이 노래는 이제 뭐 워낙 유명한 지미 핸드릭스의 좀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저 빈티지 샵의 느낌이 잘 나는 것 같아요. 뭔가 엄청 펑키하면서도 포틀랜드의 슬로건처럼 되게 위어드하잖아요, 엄청. 그래가지고 추천드렸었습니다. 저런 걸 결국 모으는 거잖아요, 저 샵을 차리려면. 너무 신기했어요, 그래서. 식당에 가면 이 노래를 항상 들어요. 혼자 밥을 먹을 때나 뭔가 이 노래 그 이 노래의 멜로디 라인보다는 이 노래에 나오는 그 신스 라인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주 듣는 편입니다. 가자 가자. 네, 이 노래도 그 챗 베이커 노래인데. 레코드샵을 가는 길이 되게 설렜어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뭔가 빨래하는 느낌 같지 않아요, 이 노래? 뭔가 빨래 돌리고 집에서 청소 끝냈을 때 무드등 한 개 켜놓고 그냥 야경 보고
맥주 먹고 약간 이런 분위기의 곡인 것 같아요. 이 곡 되게 좋아해요. 이렇게 쫙 스파이더맨이에요. 여기까지. 아 여기까지. 아니 근데 여기까지. 뭐야 왜 이렇게 많아? 미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히어로죠. 아 너무 너무 알찬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. 다시 가고 싶다 저기. 저기 다시 가고 싶네. 아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. 일단 그 스웨일리랑 포스트 말론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 곡이 특히나 뭔가 더 스파이더맨 같았어요. 걔가 피터 파커가 아니라 마일즈 모랄레스의 노래 같았어요, 되게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그게 바로 생각이 났어요, 이 상황에서. 근데 막상 산 건 마일즈 모랄레스 북을 한 개도 안 사가지고. 이제 영화 트와일라이트에 나온 폭포인데 아 근데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진짜로. 이 노래는 머리 비우고 싶을 때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그냥 멍 때릴 때 뭔가 좋게 멍을 때리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듣는데 저 때도 되게 그냥 멍 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냥 폭포 보면서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가지고. 와 너무 좋다. 왔던 길 그대로 걸어가는데 또 여기로 걸어가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다. 여기가 이제 좀 포틀랜드에 좀 그런 약간 음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기 막 음악도 되게 막 아까부터 차들이 되게 막 엄청 힙한 음악 틀고 지나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. 예술가의 동네인 것 같습니다, 여기가. 알버타 스트리트. 이 노을 분위기? 이 노을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. 그 차가운 노을이라고 하나? 차가운 노을인데 그 그림자가 진 부분은 그냥 그늘 진 부분은 차갑지만 노을 부분만 되게 따뜻하면 생각나는 노래? 약간 네,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엄청 설명하기 어렵네요. 근데 되게 좋았어요. 장면에 어울리지 않나? 뭔가 딱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.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서. 오늘 포틀랜드 마지막 날에 장식을 해줄 야경을 보려고 케이블카를 탔습니다. 사실 집에서 나온 게 세 달 만이에요. 이 곡이 이제 뭔가 또 마무리가 돼가는 느낌의 곡이라고 해야 될까? 아, 내가 정말 바쁘게 굴러왔구나. 약간 이런 느낌이라 할까? 그래, 고생했다. 약간 자신을 다독여주는 느낌이 있었어요. 가사는 좀 다르지만. 네.